크롬에서 다운로드 파일 저장 폴더 위치 변경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세로 점 3개를 누릅니다. 메뉴 하단에 설정을 클릭한 다음 좌측 메뉴 중에 다운로드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지정된 곳인데 여기를 변경하겠습니다. 변경. 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워크 드라이브에 영어성경의 썸네일이라는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시 영어성경 하위 폴더의 썸네일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체크하고 완료 시 다운로드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X 누르면 됩니다. 이제 확인해 볼까요? 크롬에서 어떤 메일을 받았을 때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아까 지정된 위치 폴더 보이기를 했기 때문에 이 창이 나오는 거고요. 영어 성경 썸네일 폴더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설정에서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을 선택을 안 하면 확인창이 안 나오고 무조건 지정된 위치로 저장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파일을 클릭을 하면 자, 바로 지정된 위치로 저장이 됩니다. 폴더 여기를 누르면 다운로드 저장 위치가 지정된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끝.